근데 기독교라는 거를 뭔지를 안다는 거는 뭐냐면 기독교를 완전히 무전제의 역사적 인간의 역사적 지평 위에 놓고 봐야 된다고. 예? 순전하게 우리 인간 세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놓고 기독교를 분석해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거는 불교를 이해하는 방식이나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종교라는 것이 어떠한 인간에게 있어 그런 보편적인 문제를 인간에게 제시하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자,